구경을 해가지고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삽입했던 그 관이 빠지기도 했고 다시 막혀버린 거라서 수술로 해서 내일쯤에 제거하기로 했고 지금 문제는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정말 잘못하면 심부전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라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오는데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도 있었고 엄마 왔죠? 엄마야. 엄마 왔죠? 알아본다. 왔죠? 이거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응? 사랑이 뭐 했어? 짠! 편의점에서 사온 체다 치즈 핫도그. 아, 너무 많이 뿌렸다. 토르는 결국에는 수술을 하게 됐지만 저는 차라리 수술을 하게 돼서 더 다행인 것 같아요. 어차피 안 좋은 게 있으면은 수술로 한 번에 끝내는 게 낫거든요. 사망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다행인 거는 저는 진짜 무슨 아기가 수술하면 무조건 죽는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망률은 10%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의사 선생님도 확실히 실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 병원이 진짜 최첨단 그런 시술을 갖고 있는 병원이거든요. 수술이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한결 마음이 편해요. 명품백 이런 거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한 생명 살리는 게 훨씬 나아요. 그 돈으로. 아니 어떻게 되면 머리가 이렇게 되지? 머리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씻고 준비해서 토르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오! 예뻐! 토르 엄마 왔어! 어? 웬일이야? 어제랑은 다르네? 엄마 왔어! 괜찮아? 아, 예뻐! 왜 이렇게 커진 것 같지? 커졌어, 원래 내 손만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밥도 자발적으로 먹고 기력도 다 차렸고 저를 보니까 이제 저한테 막 울려고 달려들더라고요. 수술도 진짜 잘 됐다고 하셨고 그래서 오늘 당장은 퇴원하지는 못하고 한 2, 3일 더 있다가 퇴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너무 좋아서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좋아? 올라가 앉아 엄마 왔어. 알아요. 일어나는구나. 네. 잘 먹었고요. 네. 네. 아직 응가를 못했어요. 근데 기력은 많이 좋아졌어요. 아. 야.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엄마 내일 또 올게. 알았지? 내일 또 올게. 오늘은 토르가 퇴원을 하는 날이에요. 원래는 내일인데 생각보다 토르 컨디션도 좋고 회복도 빠르고 나이가 깡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떨린다.
안녕하세요, 멜로미들 멜로예요. 여러분, 드디어 토르가 잘 퇴원을 해가지고 제 곁으로 왔는데요. 수술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수술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아기가 마취에서 못 깨어날 수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리고 막상 수술을 해보니까 결석이 이제 초음파 상에서 보여줬던 두 개가 아니라 결석이 10개 정도 나왔거든요.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두 달밖에 안 된 아기가 결석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하셨어요. 결석이 두 달밖에 안 됐는데 10개가 생긴 거면은 또 재발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총 비용이 진짜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제가 이렇게 좀 비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돈을 이만큼 썼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보다는 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고 경각심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비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아, 야야야! 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끝나고 놀아줄게. 끝나고. 수술 비용은 200만 원이었고 62만 8천 원, 22만 9천 원 총 425만 700원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또 가서 검사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또 비용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기는 할 것 같아요. 금액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만큼 단순히 귀엽다고 해서 키우기에는 굉장히 크나큰 비용이 따르고 특히나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좋지 못한 환경에서 오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픈 아이들도 많거든요. 제가 우려했던 거는 새끼 강아지를 데리고 왔잖아요. 새끼 강아지는 너무 귀엽잖아요. 귀엽다고 해서 입양을 너무 쉽게 생각하실까봐. 특히나 유기견은 비용이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네 이러면서 단순히 귀엽다고만 해서 데리고 올까봐 약간 걱정이 됐거든요. 내가 과연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지, 그리고 토르가 수술을 했을 때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병원에 가서 면회하고 상태가 어떤지 계속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을 해보시고 아이를 데려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입양 절차나 어떻게 아이를 데리고 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요. 유명한 뭐 코인핸드 어플이라든지 유기견 사이트를 통해서 아이를 입양을 하셔도 되는데 사랑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6년에 데리고 왔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인스타그램보다는 페이스북이 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었던 시대여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 유기견에 관련해가지고 팔로우를 좀 많이 해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인분이 유기된 동물들을 입양을 할 수 있게 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사랑이가 올라와서 어떤 경우였냐면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유기견을 데리고 왔는데 그 유기견이 임신한 상태여서 아이를 출산한 거죠. 공장에서는 케어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유기견 입양 공고를 올리셨는데 다행히도 저희 집하고 거리가 5분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사랑이를 데려왔었고 그때 책임비로 한 5만 원 정도 드리고 나중에 제가 한 몇 개월 지나서 다시 돌려받았어요. 토르 같은 경우도 사랑이랑 되게 비슷해요.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으로도 많이 유기견을 인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 인보라는 게 뭐냐면 유기견 보호소가 정말 먼 데 있더라고요. 고성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이라든지. 근데 그런 지방 지역에 되게 보호소들이 많아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그렇게 멀리 있는 아이들 아니면 유기견 보호소가 꽉 차가지고 아이들을 빨리 내보내야 하는 그런 보호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일반인 가정집에서 인보, 임시보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스타로 또 계속 임시보호하고 있다 소식 올리거든요. 아기가 입양이 될 때까지 그런 아이들을 입양을 하셔도 되고 입양하시는 절차는 그냥 그 보호자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식 보호소에서는 입양 서류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를 작성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토르를 일반인분이 그런 유기견 사이트에 공장에서 유기견을 키우고 있는데 그 유기견이 새끼를 낳아서 입양을 하는 그런 공고를 올리셔서 저희가 그 입양자분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거리도 왕복으로 2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토르를 데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입양 절차는 그냥 어떤 보호소에 가느냐, 어떤 보호자분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자님이 걱정이 되시니까 저한테 이제 강아지는 키워보셨는지 어떤 종류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지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유기견을 데려올 때 주의사항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은 데리고 오면 무조건
무조건 병원으로 갑니다. 기본 검진을 받는 거는 기본이고 두 번째로는 엑스레이랑 초음파까지 저는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토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건강검진을 했을 때 애가 분명히 괜찮다고 했거든요. 2, 3일 뒤에 갑자기 결석이 발견이 된 거라서 만약에 처음부터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했더라면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지 않았을까 했거든요. 전염병, 파보라든지 홍역 등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시고 이게 잠복기면 또 검사 결과에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소변을 잘 누지 못하거나 물을 못 먹거나 밥을 안 먹거나 끙끙대거나 이러면은 무조건 그냥 병원 가서 검진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또 뭔가 주의사항이 있을까? 저는 어떤 분들에게 강아지 입양을 추천해드리냐면 집에 계속 있으신 분들, 경제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들, 파양하지 않을 분들. 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파양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입양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했나? 되게 어이없는 이유로 파양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 나는 이 아이를 데려오면 애가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떠한 병이 있든 끝까지 책임질 마음으로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어. 이 외에 혹시나 또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서울 지역이나 경기도권에서 인보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 인스타 찾아가서 DM으로 연락을 드려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지 말고 입양하시고요. 입양을 하셨다면 중성화 수술은 꼭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어쨌든 저희 토르는 이렇게 많이 건강해졌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